2022년 2월 17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텍사스주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명령한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느려지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여름 델타 변이 유행 당시에 정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건설 비용의 연간 상승폭이 50년 만에 최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같은 도박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텍사스주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명령한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어제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 공화당의 베스 벤 듀인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여행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텍사스 주민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느려지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여름 델타 변이 유행 당시에 정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기준 7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 204명으로 델타 변이 때 정점이었던 16만 4천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이런 숫자는 2주 전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지난달 14일에 80만 6,795명에서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건설 비용의 연간 상승폭이 50년 만에 최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의 건설 비용은 그 전보다 17.5% 증가했습니다. 1970년 이후 최고입니다. 특히 지난해 건설 비용은 2019년 팬데믹 선포 이전보다 무려 23% 이상 올랐습니다. 건설업계는 공급망 문제와 물가 인상,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건설 자재비 상승은 그대로 건설업자와 주택 구매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리얼터닷컴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DFW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 오른 4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같은 도박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제 미국 게임업회 AGA는 도박 산업 매출이 5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세워진 최대 매출액을 넘어선 겁니다. 종전 기록은 2019년 436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도박 산업 매출은 2020년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해 300억 달러 정도로 축소됐었지만 지난해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업체들이 방역수칙을 적용해 영업을 재개하면서 방문자가 급증했습니다. ABC 방송은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도 도박꾼들의 카지노 방문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테 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4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0%,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3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 참여 의향이 80%를 훨씬 웃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가 유불리를 놓고 제각각 셈법을 가동하며 촉각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이용한 국제 결제 비중이 3%를 넘어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월 17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